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원주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2-6라는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5G, 또 3D 센싱, 또 전기차 모든 정말 핫하다라는 그런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원주 연구원님 먼저 관련해서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좀 볼까요? 네, 총 15명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73%는 매수 의견 보이고 있고 그리고 13%만 보유 의견 보이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네, 전혀 매도 의견이 없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이름부터 2-6 약간 특이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회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이제 실리콘에다가 이제 탄소를 합친 이제 소재거든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을 전 세계에서 3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중 하나 업체이고요. 그리고 SiC 웨이퍼 외에도 광모듈, 뭐 3D 센싱 같은 좀 내 쓰이는 이제 베셀 칩이라고 이제 그런 반도체도 하고 있는 제품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레이저 솔루션, 여기가 이제 베셀 칩이나 레이저 절삭액 같은 장비들을 하고 있는 사업부고, 그리고 네. 이게 29%, 그리고 포토닉스, 이제 이쪽이 이제 그 광모듈,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에 쓰이는 장비를 하는 사업부고 이게 47%고요. 퍼포먼스 프로덕트라는 쪽이 이제 SiC 웨이퍼를 하고 있는 사업부인데 24%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2-6라는 기업이 지금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앞으로의 각광받는 그런 산업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관련한 투자 포인트 그럼 세 가지로 먼저 좀 정리해보고 들어갈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고요. 네. 그 다양한 성장 산업에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캐팩스를 빠르게 지출해서 이 SiC 웨이퍼 캐파가 좀 빠르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의 3D 센싱 제품 공급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인터넷 사업자들이 백본만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럴 때 동사가 수혜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이원주 연구원님께서 뭐 레이저 솔루션 포토닉스, 퍼포먼스 프로덕트 뭐 이렇게 네.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이게 네. 뭐 5G, 전기차 뭐 어떻게 쓰이는지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우리 이원주 연구원님 보면 항상 되게 어려운 분야를 네.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좀 분석을 하시고. 이쪽이 예.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뭐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죠? 식 네, 웨이퍼? 이게 SiC 웨이퍼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제 원래는 반도체 어떤 웨이퍼는 원래 네. 실리콘이라고 이제 SiI 원소대로 된 제품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SiC라는 건 여기에 탄소 C를 더해가지고 좀 더 물성이 좋게 해서 이제 하는 반도체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주로 전력을 어떤 그 효율을 제어할 때 쓰이는 반도체 쪽에서 이런 SiC 웨이퍼가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EV 쪽이 아무래도 이런 전력 반도체가 기존 대비 70-80%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EV 쪽 시장이 성장할 때 SiC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들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옆에는? 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베셀 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애플 폰에 네. 그 페이스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그 잠금하면 풀어주는 거 네네.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사실 이 핸드폰이 우리 얼굴을 3D로 인식해서 판단해야 그쵸? 되거든요. 네. 2D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베셀 칩이라는 칩이 하는 역할은 레이저를 쏴서 이 3D 형태로 이 정보를 인지하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애플의 공급사가 딱 두 개인데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서 대단하군요. 이제 이런 두 개의 제품이 좀 성장 산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떤 부분에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지 들어봤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투자 포인트 하나씩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양한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쪽에 더 그 분야들이 좀 넓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네. 그
26가 사실 워낙 많은 제품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장 규모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그 광통신 이쪽이 이제 5G 때문에 막 늘어나는 시장일 거고요. 네. 그리고 3D 센싱, 핸드폰에 계속해서 백셀칩 같은 거 많이 탑재되고 있거든요. 이쪽 시장이고 무선통신 이쪽도 이제 5G 때문에 그쵸? 많이 늘어나는 시장일 거고요. 항공 및 방산 쪽도 계속 신소재가 쓰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네.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뭐 CAGR로 2020년부터 25년까지 뭐 14% 24%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6의 시장 그 성장 속도는 꽤 빠를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SiC 웨이퍼 캐패시티가 과거에도 거의 뭐 두세 배 넘게 늘어났었는데 근데 2020년 대비 2025년에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캐파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네. 좀 빠르게 늘 거다라는 포인트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핫한 게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핫하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SiC 관련한 그 웨이퍼 그쪽의 캐파가 앞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더 많이 늘어나겠다고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오른쪽 캐패시티 말씀드린 건데요. 네, 네. 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같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5년 안에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캐파 늘어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앞서 언급했었던 이제 애플 관련한 주요 두 가지 고객사 중에서 한 곳이다. 네. 부품사, 납품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D 센싱에 필요한 그 주요 핵심 부품이 백셀칩이라는 건데 네. 이게 2018년에 그 이제 26가 피미사라는 어떤 그 그룹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치외 그 판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6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iC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피미사가 가져가서 이제 백셀칩을 만들고 이 궁극적으로는 애플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 노트10에서 2019년 3분기 때 출시한 백셀칩이 이 핸드폰에서 백셀칩이 두 개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오. 근데 그 2020년 3분기 때 들어간 아이폰 12에서는 백셀칩 40개 들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이게 신제품이 될수록 백셀칩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실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네.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쵸. 지금 세계 각 국가에서 워낙 그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거의 40%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금 캐펙스를 빠르게 늘려서 이 백분망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26가 광모듈을 만드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데이터 그 빛으로 전 데이터를 이렇게 쏴주는 그런 네. 제품이거든요. 그 전에 설명드렸던 시스코한테 이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고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분망 투자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관련된 제품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부가 다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다. 네. 네. 어느 정도? 왼쪽 그래프 네. 보시면요. 그 YTD로는 거의 이제 26가 주가가 30% 상승했고요. 3개월 주가로 보면 거의 70%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도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그 2022년 정도에 제가 한 26 실적 추정을 한 현금이 한 2억 정도 연간으로 발생하는 기업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워낙 다 성장 산업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CAGR로 10%씩 2040년까지 성장한다는 가정이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2040년쯤 되면 예상 현금 흐름이 거의 1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조 원 이상 버는 기업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그냥 그때 이때쯤 성장 끝나서 뭐 S&P 500 평균적인 PER 곱해서 그냥 15배 더해 보면은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170억 정도 돼야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500억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성장 뭐 이제 주가가 얼마에 오르냐의 문제는 사실 힘든 거겠지만 네네. 궁극적으로 뭐 3, 4배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성장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오늘 26에 대해서 또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 이원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